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바이퍼의 진행 과정인데요. 자, 이거 골드애플은 이제 교환 불가라서 정말 큰 그림 있을 때 다음 골드애플 때는 안 할 것 같고요. 그렇고 바이퍼의 과정은 일단은 이게 리프가 이제 20일에 되면은 그때 이 경험치 쿠폰을 스카니아로 넘겨옵니다. 그 다음에 바이퍼의 진행 과정을 얘기해드리고 있습니다. 바이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바이퍼 수공은 현재 주둣된 2.38 2.38로 갑시다. 노우프 2.38에 수공 1000만 정도 되고요. 연합 버프가 있다는 점 주의를 하시고 지금 포스를 열심히 올려서 850이고요. 템 세팅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다 바뀔 거예요. 아 이걸 안 알려드렸구나. 자 정패는 있는데 아마 그걸 쓸 것 같고 아행매핵 매핵매핵 아예가핵 매핵아핵 아핵아핵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죠? 반지 한 짝은 경매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가의 몰테스로 해놨고 하프 이어링 아액아액 액자리에 과감한 투자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무기를 교체를 하였습니다. 공 33%에 15% 나머지 템도 봅시다. 반지류하고 펜던트는 의미 없으니까 모자는 116초업에 에디 1.5줄에 15% 상의는 6에 40에 05짜리 15% 에디 2줄에 힘 10 하의 6에 48에 05에 에디 2줄에 힘 14에 18% 신발 6에 50에 15%의 에디 2줄 966짜리에 에디 2%짜리 티타늄 마트 준비되어 있고요. 84에 에디 2줄 2.5줄 21% 장갑은 이제 12%에 94초 에디 2줄이고요. 숄더는 07에 힘 8오른 18%에 에디 2%입니다. 보조는 보방공에 보공공짜리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댕공댐에 공댑공 공댐공 됐고요. 펫은 스크롤전 되어 있고요. 이제 아이템은 뭐 차츰 하나씩 맞춰가든지 할 예정이고 신보력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렇습니다. 벨트는 6에 56에 04에 힘 6오른 15%에 03짜리입니다. 진행 과정은 이렇게 되고 있고요. 템은 지금 맞추는 중이고 기회가 되면은 20 이상 정도로 좀 생각 중이고요. 템은 바꾸게 되면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단의 대체로 준비 중인 상품이 있는데 자, 바이퍼가 요새는 이제 서펜트 무한 유지가 어렵다 라는 의견이 많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특수 코어를 좀 쓰려고 예정 중인데요. 이거는 시작할 때 자 특수 코어 보시면은 뭐가 있냐 이게 있거든요. 콤보가 50배수일 때마다 모든 스킬 남은 재사용 대기 시간이 20초 감소 71초당 한번 발동되는데 이거 구매 생각 중이고요. 다음은 피격 당할 때마다 20초 동안 경험치 50% 증가 이거 두 개 생각 중이고요. 근데 이거 피격 당할 때가 좀 애매해가지고 일단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고 두 개 더 있는데 이게 룬을 발동시킬 때마다 20초 동안 경험치 50% 증가 이거 하고요. 하나 더 있거든요. 이건 뭐야? 똑같 둘 다 사망이구나.
하나 더 있는데? 아, 여기 있다. 아, 피격 100개 당할 때마다 모든 스킬 재사용 25% 감소. 30초 이내에 피격 횟수가 누적되지 않은 카운트 초과. 이게 좀 고민 중인 게 맞을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생각 중이에요. 앞에 건 살 것 같고요. 뒤에 건 좀 생각 중입니다. 그 다음에 준비된 사은품은 아행 맥 보여드렸고. 키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고. 젠팩업은 이거는 안 올리려고요. 굳이 올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젠팩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퍼 다이스 13번에 피드스 일레이지 3개 되어 있고요. 아, 네네, 뭐, 더, 바이퍼 준비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아, 여기서 제가 좀 고민 중인 게, 농장인데, 농장은 안 하려고. 그냥, 매액 10%에 아액 8%로 만족하려고. 경험치까지 뽑을 욕심이 안 난다. 네네. 아, 더 궁금한 사항은 없으신가요? 수공 젠팩업 키세팅 하이퍼 심볼 아이템. 아, 다 보여드렸죠. 네네. 말씀드린대로 아이템이 바뀌면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